안녕하세요. 저희 쉼터 식구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잘 지내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전 와이프하고도 얘기가 잘 돼서 뭐 방송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쉬고 있어요. 공부 좀 하고 또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, 아이고, 너무들 가만히 있는데 가만 놔두질 않네. 곧 조만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조만간에 뵙도록 하는데,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요. 저희들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할 일도 하고 또 움직일 것도 움직이고, 우리 깨소금님도 요즘 열심히 조금 좀 방송도 쉬면서 본인 운동도 하고, 우리 정아 씨 잘 지내고 있죠? 우리 정아 씨도 희망이하고 산책도 다니면서 자 컨디션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. 다들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.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. 또그 활동 안 한다고 또 방송으로 보여주는 게 활동이 전부가 아니거든요.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 더 돕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요. 응원해 주시고, 방송은 조만간에 뭐 저희가 키도록 하겠지만 조금 저희도 좀 지금은 잠깐 멈춰서 한번 돌아보고 또 계획도 잡고 또 각자의 시간들도 한번 여유롭게 좀 즐겨보고 하는 시간을 이왕 잠시 수독을 했으니까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많이 이쪽 저쪽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막 안티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 또 잠깐 켰습니다. 네, 그냥 가만 놔두면 좀 조용히 좀쭉좀 쉬고 편하게 쉴 건데, 그냥 하도 그냥 여기 방송을 안 하니까 너들 그러시면, 희망아 좀 이따가 놀아줄게.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잘들 지내고 있으니까요. 곧 다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희도 좀 쉬고 좀 편안하게 좀쉴수 있도록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